그날그날 뭐 택배 나갈 거라든가 각 수족관으로 공급되는 수초들을 실어서 나르는 전기차입니다. 아주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봄이 뭐해? 봄. 자, 이제 수초 농장 쪽으로 가볼게요. 자, 뭐 스티로폴들은 박스는 이제 전국으로 배송될 때, 각 수족관으로 납품될 때 그때 이제 포장하는 박스입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그날그날 나갈 물배추, 불에옥잠들, 뭐 연못식물들이 미리 아침 일찍서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곧 이제 포장해서 전기차로 싣고 매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비바리움이나 이렇게 테라리움에 장식하거나 수조에 위쪽에 띄워서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물 아카시아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수초랑 마찬가지로 줄기를 잘라서 띄우시기만 하면 뿌리가 쭉 내려가는 그 수조 상단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요. 요거는 물토란이라고 연못 식물입니다. 이거 뭐 수조에 하실 수는 없고 연못에 들어간 애들이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뭐 긴급하게 쓸수 있는 2000리터짜리 물통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초가 아니고요. 이것도 연못 식물입니다. 뭐 물칸나라든지 갈대, 그다음에 해수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노랑 창포, 줄무늬 창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환기를 위해서 농장을 계속 대형 선풍기로 좀 돌려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수초도 좀잘 자라지 않죠. 아무래도 시원하고 공기도 잘 통해야고요. 자, 왼쪽에 있는 식물들은 이것도 연못용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에키노도로스 애들입니다. 에키노도로스는 이렇게 줄기에서 마디로 이렇게 한 마디씩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다른 수초보다 가격이 좀 비싸고, 예,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 얘네들이 되면 이렇게 작게 다시 이식을 해서 예쁘게 자란 애들 위주로 한쪽씩 뽑아서 이제 나갑니다. 뭐 전체적인 샷인데요. 저희가 지금 요한 50cm 정도의 이런 포트에 50에서 한35 되니까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네, 요거 한 4,000개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위쪽은 이제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좋아하는 애들과 뭐 약간 그늘을 좋아하는 애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조정돼서 종류별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계속 이 수초의 종류를 넓히고 있어요. 보통 수초 농장이 20가지 내외. 근데 일단 저희는 아이템이 좀 많아야 된다는 생각해서 50여 종의 수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그것만 막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품절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결국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소비자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속 아이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가 나오면 계속 이식해서 번식시키고 종류를 넓혀 나갑니다. 쭉 보시고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도 좀 물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배수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뭐 이쪽 지나가는 수초들 이런 것들 레시드라는 수초죠. 빨간 수초인데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빨개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라 그럴까 활착도 좀 되는 수초예요. 다른 수초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초인데 다음에 이제 한 가지씩 제가 다 소개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시죠? 워터 스프라이트. 가장 대표적이고 뭐
뭐 물고사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쁜 수초입니다. 물속에서 잘 번집니다. 이탈 없어도 되는 수초고요. 자, 이쪽은 뭐 제가 계속 다라이에서 키운다고 했는데 청소년 구피들이 어린 애들을 선별해서 이쪽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다라이입니다. 이것도 400리터 다라이고요. 여기 지금 한 4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리수보다 워낙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밥을 줘도 잘 먹고 활동력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나가고요. 봅니다. 네, 이렇게 수초들도 소상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들이 늘 펴요. 그래서 테라리움이나 뭐 비바리움 이런 거 할 때 수초로 세팅을 하시면 계속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줄기가 나갈 때마다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테라리움 제품으로도 저희가 지금 제품이 준비가 돼 있어서 곧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뭐 유일하게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그런 수초들이고요.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네, 그린 그린 한 애들이 또 대부분이죠. 붉은색 수초들은 포인트 수초라고 해서 너무 많이 심으실 필요는 없고 수조에 이제 딱 포인트를 잡을 때, 그래서 파란색 한 가지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네, 빨간색들은 색깔이 좀 있는 것들은 포인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쪽도 빨간색이죠. 네, 하이그로필라 레드 세실리스라고도 하고, 이것도 레드레드한 수초입니다. 슈퍼레드입니다. 네, 슈퍼레드도 꽤 이뻐요. 조명을 조금만 약하게 하면은 핑크색이 납니다. 자, 예전에 뭐 많이 보셨던 저희 연못도 생이새우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8월 이제 중순이 넘으면 판매를 시작할 건데요. 아마 무지하게 많이 번식했을 거예요. 생이새우 쪽은 이제 그때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관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뭐 직원들 점심에 입맛 없을 때 청양고추 먹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수초농장 지킴이 골든 리트리버 보미의 간식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됐어요. 이게 아예 농약을 안 치니까 뭐 벌레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게 달리진 않았습니다. 고추는 뭐 먹고 나올 만큼이라서 좀 다른 분도 나눠드리고 있어요. 자, 이쪽이 뭐 생이새우 농장 겸 이제 수초들 불욕장하고 물배추가 대기하는 장소죠. 예, 여기에 꽉 채우면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많이 나갈 때는 5천 개씩 나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이제 노랑창포, 이제 봄에 꽃이 피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련입니다. 자생수련이라고 해서 연못엔 이런 게 꼭 심어져 있어야 월동도 잘 합니다. 예. 이쪽 보시고요. 아, 이쪽은 이제 이것도 연못식물인데 부들, 이제 위에가 핫도그 같이 이제 맺히기 시작했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두툼해지면서 예쁜 핫도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에도 연못식물, 줄무늬 창포, 네, 줄무늬 창포. 이것도 이제 파란색만 있다가 이것도 연못에 포인트로 심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꽃도 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쭉 두껍게 자라는 것들은 전부 창포입니다. 창포도 월동이 워낙 잘 되는 식물이고요. 또 이파리도 싱싱하게 올라온 게 보기 좋고, 또 꽃이 피면 노란색 꽃이 피어서 봄에 상당히 예쁘게 피어납니다. 초여름까지는 계속 꽃이 나오죠. 자, 이제 아직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오전에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바로 옆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옆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설로 해서 이런 50에 35 이런 바트 스타일. 네, 여기 4,000개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지금 하우스는 3중 하우스고요. 이제 보통
겨울에들 잘 생산이 좀 덜 되죠. 아무래도 저희도 물론 그런데요. 24시간 전기로 히팅이 되게 돼 있어서 겨울에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풍부한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수초가 냉해를 입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작년 겨울에 이제 그렇게 겨울을 났습니다. 보시고요. 여러 가지 수초들이 있어요. 이쪽 뭐 전경난이라서 티그마. 여러분들 티그마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경 수초로 굉장히 이쁘거든요. 티그마가. 예, 잘 수조에 적응하기도 하는 티그마입니다. 또 얘들도 팔로스트리스. 이것도 전경이에요. 어차피 런너 하는 애들은 예, 줄기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런너를 하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습니다. 또 지나갔고요.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다라이가 버터플라이 숏바디죠.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안 가는 게 먹이를 바꿨어요. 이제 가라앉는 먹이, 층각성 먹이로 여태까지 키워오다가 부상성 먹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줬는데 다 먹긴 했는데 제가 다가가면은 또 물속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겁이 많은 것 같아서 어제 물배추를 좀 띄워줬어요. 저기 모여있긴 한데 또 카메라 되니까 다 숨네요. 아침에 좀 부상성 먹이 거의 다 먹고 매달 안 남은 것 같아요. 사료를 바꿀 때 항상 이렇게 좀 조심히 이제 한 번에 바꾸면 얘네들도 좀 먹던 거 아니니까 잘 안 먹겠죠? 이렇게 지나가서 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던 메다카는 아침에 밥을 줬습니다. 네. 밥을 많이 줬고 새끼들도 더 꼬물꼬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수초는 일단 산란용으로 할 수 있게끔 물채송화를 가운데 그냥 던져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삽니다. 수초들은.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되고요. 이제 새로 다시 이제 종자를 이색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종이고요. 로탈라 하라입니다. 물속에서 조명을 비춰주시면은 아주 빨간색, 예쁜 빨간색이죠. 아주 와인이 짙은 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변화하는 헌신력도 좋고 예, 이쁜 수초의 한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되고요. 뭐 이렇게 이 미생 노치도미가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스프라이트가 또 얘가 또 와 있어요. 이렇게 뭐 어쩌다 한쪽을 다듬다가 흘리면 지 혼자 또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이게 섞이면 저희는 작업하기 피곤하겠죠. 이거 옮겨줘야 됩니다. 원래 화분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가고요. 여기 우리 직원들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워터 바코바입니다. 이 바코바의 잎을 이렇게 살짝 만져서 냄새를 맡으면 되게 좋은 그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 향을 한 번씩 제가 맡게 해드리거든요. 다들 좋다고 하세요. 지나갑니다. 이쪽은 이제 뭐 모스들 예, 지금 막 양생시키고 있는 모스들이에요. 얘네들은 물관리나 뭐 습도관리, 빛관리 잘 해줘야 됩니다. 예, 파랗게 올라오고 있죠. 예, 미니 피시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고요. 오늘은 뭐 마트 쪽으로 나갈 포토수초를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영상 올렸던 청소년구비 라인들. 오늘 새끼 많이 나왔네요. 제가 막상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지. 애들도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장이 대략적인 농장의 소개를 했고요. 바깥에는 아까 처음에 보신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로 매장해서 직원들도 이거 쉽게 모르기 때문에 농장에서 매장까지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를 위해서 요즘 날씨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요. 요 가운데 왼쪽 라인들은 직원들이 작업하는 라인들입니다. 포토수초라든지 이제 포장이라든지 뭐 두세 명, 뭐 많게는 네 명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나가는 애들이고요.
자, 요 정도, 오늘 요 정도만 하고요. 이제, 수초 한 가지씩 제가 이렇게, 재밌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초에 대해서 한 50가지만 좀 제대로 아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물생활 하시기에는. 다음 영상은 이제 수초를 하나씩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옥화TV 하루였습니다.